질병 발생의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를 역학이라고 이제 하는데, 전통적으로 역학에서는 이제 어떤 그 질병의 발생 양상이 세 단계로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화 이전까지 이제 감염병과 이제 기근의 시대, 그 다음에 어떤 그 감염병으로부터 감염병이 물러가는 시대, 그 다음에 이제 만성병 시대 이렇게 구분을 하다가 90년대 들어와갖고 이제 약간의 이제 추가되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98년에 바렛이라는 분이 신종 감염병 시대다 하고 이제 이렇게 새롭게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이 신종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했다 하는 이런 의미이지요. 그리고 그이 2000년대 들어와서 세계보건기구도 그이 신종 감염병이 그 과거에 볼수 없었던 이 대규모로 이제 출현하고 있기 때문에 각국이 이제 좀잘 대비해야 된다는 이런 경고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는 것처럼 2002년도에 이제 사스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조류독감, 그다음에 이제 그 인플루엔자 A, 그 돼지독감이라고도 했죠. 그다음에 메르스 뭐 등등 이러한 그 신종 감염병이 2, 3년마다 한 번씩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뭐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이 80년대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90년대 이후에 이렇게 새로운 감염병이 이제 등장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요인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생물학적 요인으로서 어떤 그 이런 그 인간도 그렇지만 이제 어떤 이런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살수 있는 그 생태계가 기후 변화라든가 하는 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어떤 이제 그 생태계 변화가 일어났고,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그이 밀림 속에 있거나 이제 그 이런 좀 인간으로부터 멀리 있었던 이제 이런 그이 바이러스들이 뭐 인간 사회에다 이제 가깝게 진출하게 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고, 두 번째 그러한 변화를 그좀더 용이하게 해주는 게 사회경제 구조의 변화다. 그래서 경제 발전으로 인해서 국제적인 규모의 어떤 인적 물적 교류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이런 생물학적 변이를 이제 더 이제 가속화시키고 있다 하는 이런 얘기가 이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공중보건 요인으로서 각국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현실에 따라서 자원 배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대응 능력, 그러니까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능력이 상당히 달라지는데, 이런 요인이 이제 이번에 코로나에 대한 대응, 각국 간의 대응의 차이에서도 여실하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걸 잠깐 보시면은 이제 1960년대, 70년대에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 감염병 발생이 이제 감소하다가 90년대 이후에 약간씩 늘기 시작하더니 2000년대 이후에 급속하게 증가한 양상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감염병 발생률은 그이 60년대 그 우리나라가 감염병으로 많이 고생하던 그 시절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제 감염병 발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통계로 보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 이제 수두가 이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고, 뭐 유행성 이하선염 등등 뭐 이러한 감염병들이 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종 감염병 측면에서 국내에 발생한 상황을 이제 살펴보면, 중국에서 사스가 굉장히 크게 유행을 했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스쳐 지나가듯이 이제 지나갔고, 그다음에 이제 조류독감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보고가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신종 인플루엔자가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70만 명 이상 감염이 됐었는데, 다행히 이제 이것은 이제 백신이 치료제가 있었기 때문에 큰 사회적인 그 임팩트가 없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기억에 생생한 이제 메르스가 그다음에 이제 등장을 했죠. 그래서 이제 186명 감염되고 38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코로나가 이제 유행을 했고, 뭐 어제 통계로 보니까 이제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940만 명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특징은 이 그래프를 잘 보시면은 이제 이게 이제 그 보통 이제 질병이 이제 전파력이 강하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잘 옮기면 그다음에 이제 치명률은 좀 낮은, 사망률이 좀 낮은 게 일반적인 특징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전파력도 상당히 강하면서도 치명률도 비교적 높은, 뭐 이래서 이제 우리한테 상당한 이제 걱정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대해서 뭐 미국 대통령께서는 이제 검사를 많이 하면 확진자가 늘어난다, 뭐 이런 저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그 국제적인 통계를 보면은 이런 그런 말이 꼭 맞는 것 같지는 않고, 이그 검사를 잘 열심히 하는 나라들일수록 확진자의 수가 적은 것을 이 통계가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네이처라고 하는 이제 국제적인 아주 유명한 학술지가 있다는 것을 이제 좀 들어보셨을 텐데, 이 네이처에서 최근에 한국 기사를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최근에, 아주 최근에 이제 그 실렸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주도했던 이제 그이 코로나에 대한 이제 대규모 이제 그 방역 조치가 얼마나 이제 성공적이었나, 뭐 이런 것을 다루는 게 이제 하나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그것과 연관돼서 이제 그 ICT 기술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성공 요인 중에 하나였다 하는 뭐 이런 기사를 최근에 낸 적이 있습니다. 이 기술에 주목하는 거는 우리 이제 언론하고는 조금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 한국의 그 코로나 대응을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이유가 뭘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대체로 세 가지 정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제 기술이죠. 그래서 진단 시약을 만들어낸다든가 검사소 설치 운영하고 이 검체를 빠르게 이제 분석하고 하는 이런 것들인데, 이게 그 일반인들은 뭐잘 모르고 지나가시겠지만은 이제 좀 따져보면은 이게 상당히 그 고비용 구조입니다. 고비용 방역 체계입니다. 그래서 고비용 방역 체계이기 때문에 이제 그이 다른 저소득 국가는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상당히 이제 어려운 이런 좀 문제가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공동체적인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가족들이 감염될까 봐 솔선해서 뭔가 이제 조심을 하고 뭐 하는 이러한 시민들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성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세 번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정부의 역할이죠. 정부가 어떤 병원을 잘뭐이저 배정을 한다든가 뭐 하는 뭐또 의료보험 제도를 잘 운영한다든가 하는 이런 측면들이 이제 성공 요인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외부적으로는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실제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판단해 볼때그 가까스로 위기를 넘기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의료의 대응 역량이 기초 실력이 상당히 약한 편입니다. 특히 의사하고 간호사가 그이 선진국 수준의 거의 뭐한60% 수준 이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 하는 얘기죠. 그다음에 그이 병상 수는 비교적 좀 많기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중환자실 병상이 필요한데, 중환자실 병상은 OECD 평균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의사, 간호사도 부족하고 병상도 실질적으로는 좀 부족한, 뭐 이런 게 지금 우리나라 이제 현실이고, 그다음에 더더욱이 문제는 대부분의 의사와 병상이 민간 부분에 가 있고, 정부가 감염병 환자 관리를 치료를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공공병원은 굉장히 적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방역을 그래도 성공적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거의 기적 같은 일이 아닐까 하는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공공의료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하는 게 이제 상당히 이제
취약 요인으로 남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 감염 분포를 보면은 그 이게 누구나 위험이 똑같은 게 아니고 이 차별적으로 이 위험이 분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노인 요양 시설이라든가 정신병원이라든가 콜센터 등등은 훨씬 더 위험한데 이거에 대한 대응이 좀 선제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런 측면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와 관련해서 어떤 사회적 차별이 새롭게 발생하는 그래서 이제 성소수자 집결지라든가 감염자의 가족이라든가 의료 종사자의 가족 등등이 이 오히려 이제 사람들로부터 기피시 되는 이러한 현실이 제대로 대응되고 있지 못한 게 상당한 취약 요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우리가 전쟁에 대비해서 군대를 갖다가 양성하는 것처럼 이 코로나가 한번 끝날 게 아니라면은 이런 역병에 대비해서 헬스 시큐리티 개념으로 뭔가 재설계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현재 지난 그 아주 잘그이그 극복했다고 이제 생각은 하지만 거기에 상당 부분은 이제 봉사와 헌신에 기대해서 이게 좋게 얘기하면은 뭐 공익성의 발현이고 뭐 시민성의 발현이라고 해석은 되지만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그 물론 이제 좋은 그이그 습성이긴 하지만 제도적인 해결이 필요한 단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경제와 방역을 어떻게 접점을 모색할 거냐 뉴노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에서 보면 특히 학교 현장이라든가 보면은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돌보아 줄수 있는 여력이 있는 곳이 아닌 일반 학생들의 경우에는 거의 방치되고 있는 이게 이제 학교 현장에서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전 문화에서 이제 시민 주체성을 이제 어떻게 발현을 할 것이냐. 이 사회적 차별에 대해서 좀더그이그이 헌신에 기대기보다는 보다 공세적인 어떤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뭐 짧지만 제 발표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